광해군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 인조 15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배륜군주로 몰려 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야 했던 광해군. 그러나 이 무렵 인조는 청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조선 국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 나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숙인 수치스러운 사건. 인조의 굴복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광해군의 비극과 함께 시작된 조선의 비극.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광해군은 반정 세력의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불운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죽은 뒤에도 폭군이란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임금이 받는 칭호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쫓겨난 패륜군주. 이것이 광해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졌던 역사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폐위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평가 뒤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해군을 폐륜군주로 몰아세울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광해군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요? 선조 41년, 아버지 선조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은 뜻밖의 말을 듣는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선조는 왜 광해군의 문안을 거부했던 것일까?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선조의 오랜 고민은 왕위를 이을 적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조는 1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모두 후궁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선조가 눈여겨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광해군이었다.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조는 더 이상 광해군의 문안 인사조차 받지 않으며 광해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선조와 광해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다. 선조 25년, 왜군은 파죽지사로 조선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다. 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다. 신하들은 선조에게 서둘러 왕세자를 책봉하고 피난길에 오를 것을 청했다. 왕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선조는 결국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그에게 국왕의 권한 일부를 떼어준다.
이른바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왕세자에게 통치를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가를 나누어서 경영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선조가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피난가 있는 상태에서 서북쪽 제일 끝에 위치한 지역에서 전쟁 전체를 통괄해서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아래 내려가서 국왕 대신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신료들을 총괄 지휘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이제 나누어 맡게 된 것이 당시 세자로 책봉이 되어 있던 이제 광해군. 임진년 4월 왜군이 충청도까지 북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마침내 피난길에 나선다. 궁궐을 지키던 호위 군사들마저 도망쳤고 100여 명의 문무대신들만이 선조의 피난길을 따랐다. 한양을 빠져나온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넘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임금의 피난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곳곳에서 약탈을 하고 궁궐을 불지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킨 것은 바로 광해군이었다. 선조가 의주에서 피난하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강원도 이천까지 내려왔다. 광해군은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달래고 의병들의 전투를 격려하는 등 항전 활동에 앞장섰다. 광해군 휘하의 군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맞서 싸웠으며 왜군의 진격을 가로막는 데 성공했다. 광해군은 의병들에게도 관군과 마찬가지로 군량을 보급하고 면세 혜택을 내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전국의 의병을 조직적으로 지휘함으로써 조선의 교통로를 확보하고 왜군의 보급로는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천일 의병장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나주 정열사. 호남 최초의 의병장인 김천일은 광해군의 항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특히 광해군의 명령을 각지의 의병장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저 비석에 보면 저 가운데 줄에 가서 김천일 선생이 강화도를 점령해가지고 강화도를 근거로 해서 의주로 가는 통신망, 또 의주에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오는 통신망을 확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정의 명이 지방 각지로 전달되자 광해군은 더욱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서 광해군과 김천일의 긴밀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다. 의병장 김천일이 남긴 시문집. 책에는 광해군이 김천일에게 내린 당부의 글이 실려 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면서 내린 지시문이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싸워주냐 안 싸워주냐에 매여 갖고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제해가지고 부디 큰 공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해군은 김천일과 같은 의병들의 공을 높이 세우고 그들의 항전 의지를 북돋았다. 또 김천일에게는 방어사라는 직책을 내려 군사 요충지의 방어를 담당케 했다. 이 선조 자신이 피난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전쟁 극복에 별다른 그 역할을 못했는데 비해서 이 사실상 광해군은 그 분조 활동을 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이 관료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떤 그 첩자이자 어떤 차자였던 광해군의 태생적인 한계, 즉 왕세자가 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분조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왕세자로 인정하는데 그의 어떤 분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보여준 광해군의 능력은 명나라에서조차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 헌에게 직유한다. 광해군은 청년으로 영발하기 때문에 급기야 명에서는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방어를 담당케 하라는 칙서를 보내온다. 이뿐 아니라 선조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광해군에게 아버지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주문까지 내린다. 선조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었다. 선조와 광해군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지간이 아니었다. 선조 39년, 전쟁이 끝난 지 8년째 되던 해. 선조는 그토록 바라던 적자를 얻었다. 광해군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계비를 맞아 아들 영창대군을 얻은 것이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의 안위를 부탁할 정도로 영창대군을 향한 절실한 마음을 드러냈다. 광해군 앞에 나타난 인목 왕후와 영창대군. 광해군은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영창군의 탄생으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세자로 책봉된 것이었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선조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가 태어났으니 광해군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조는 자신이 서자 출신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적자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마음을 읽은 신하들조차 영창군 지지 세력이 돼서 광해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으로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선조 41년 2월 1일. 이날 선조의 점심상에는 찹쌀밥이 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약방의 문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선조는 편히 잘 잤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그런데 찹쌀밥을 먹은 후 선조는 갑자기 기가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선조의 죽음. 조정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하들 대다수는 영창대군의 즉위를 지지하며 광해군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창대군이 아직 어린 상태에서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른 것은 광해군이었다. 가진 우여곡절 끝에 임금이 된 광해군. 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 결국 광해군 시대에 가장 그 요청되었던 과제는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그 조선이 엄청난 국가 위기를 당했던 거죠.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제 다시 이제 재건된 조선 사회를 만드는가,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광해군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비폐해진 민생을 복구하는 일이었다. 즉위초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을 정도로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백성들이 곡물로 특산물을 바치는 대신 쌀을 내게 하자는 것이 대동법의 내용이었다. 대동, 균역, 만세, 불망비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특히 이제 대동법을 통해서 이제 그 공납 제도가 쌀이나 배로다가 바뀌면서 쌀은 육로를 통해서 삼남대로를 통해서 서울로 한양을 갔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한양으로다가 이렇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곡물을 쌀로 내게 한 것은 박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박납인들은 특산물을 대신 조달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광해군은 대동미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했다. 선해청이라 명명한 것은 광해군이 전교에서 선해란 말을 쓴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은 이내 벽에 부딪혔다. 양반 지주들의 비방이 들끓었고 박납인들의 항의도 계속됐다. 심지어 선해청이 혁파됐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았다. 지배계층의 반발은 그만큼 거셌다. 광해군은 결국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동법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했다. 많은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에 가난한 농민들을 뭐 소작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부담이 적어지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왜 그전에는 실시가 되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정치의 핵심인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지주들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 입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광해군은 바로 이런 양반 기득권 이런 세력들을 좀 더 부담을 많이 지우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좀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당초 짐의 생각에도 그것을 그러나 광해군의 개혁 의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백성들의 예로부터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집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광해군의 개혁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으로서는 더욱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의 유일한 지지 기반은 실천적인 학풍의 북인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으로 광해군의 실질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정인홍은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의병장이었다.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 중 일부는 정계로 돌아와 광해군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들이 소위 대북파였다. 정통성에서는 좀 취약하지만은 전에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입증했던 이 광해군을 지원했던 세력 쪽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나 전체 그 당시 정치 세력 가운데에서 대북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들 단독으로 정치를 주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결국 이제 광해군은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 좀 이제 곤란한 그런 사정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광해 5년, 문경 조령에서 은장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의 주모자들은 벼슬길에서 밀려난 양반가의 서얼들이었다. 그런데 범인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조정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다. 대북파 신료들은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며 영창대군을 사사할 것을 청했다. 유노하지 않는다. 유노하지 않는다. 유노하지 않는다. 유노하지 않는다. 신하들의 상소는 여덟 달이 넘도록 계속됐지만 광해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영창대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는 인천 강화읍의 한 마을. 살창이 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영창대군이 죽은 곳으로 전해진다. 영창대군이 이제 그 죽었다는 자리가 이 동네입니다. 바로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곤신의 이제 사주를 받은 강화유수 정황이 초가집 그 구들방에다가 문을 닫아 걸고 온돌방에다 그냥 불을 많이 지펴가지고 이제 그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냥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증사시켰다고 그러는데요. 그 죽인 상일자에다가 이제 그 영창대군의 그 창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살채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해 5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위리 안치돼 있다 죽음을 맞았다. 광해군 일기에 따르면 당시 강화부사였던 정황이 영창대군을 방 안에 가두고 뜨겁게 불을 떼서 죽게 했다고 한다. 여보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만. 그런데 영창대군의 죽음에는 대북파의 사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지시한 것이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 영모 사건은 영창대군의 죽음만으로 진정되지 않았다. 당시 영모의 주동자로 몰렸던 것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었다. 대북파는 김재남의 처형을 주장했고 결국 김재남은 죽임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김재남의 측근들, 즉 대북파의 반대 세력인 서인과 남인들이 대거 처벌당했다. 그래서 이 김재남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이 영창대군을 귀양보낸 이 사건에서 가장 이 광해군의 왕통의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이 영창대군입니다. 그래서 이 영창대군 세력을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이런 그 북인 중에서도 특히 이 대북 세력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관철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독주가 완전히 강화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완전한 이 공안종국이 전개되면서 이 대북에 반대에 있었던 남인이라든가 서인들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모 사건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인목 대비 폐모론까지 제기되었다.
대북파의 주장은 인목 대비도 역모에 연루되었으므로 더 이상 국모로서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인목 대비가 죄를 지어 광해군과 모자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같은 궁궐에 거처할 수 없다고 했다. 인목 대비는 결국 서궁에 유폐되었다. 구하고 저주한 일이 궁궐에 낭자하고 이후에도 신하들은 인목 대비의 폐위를 끊임없이 요청하였다. 자기 소생을 왕으로 세우려 위하여. 그러나 광해군은 더 이상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운명이 기박해서 여러 차례나 망측한 변을 당하고 보니 괴롭고 한스럽기만 하여 곧장 길 막고 멀리 떠나고 싶을 따름이다. 이 어찌 내가 들 이야기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개혁을 위해 손잡았던 대북파들이 어느새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광해군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광해군의 즉위를 지지했던 소수의 대북파는 점차 그 세력을 키워서 전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들은 광해군의 의중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해지는데요. 그런데 광해군이 더 이상 이들 대북파와 타협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조정의 논의가 뜨거웠다. 명이 후금과의 전투를 위해 조선의 군대를 요청한 것이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적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마치 양떼를 가지고 호랑이를 공격하는 꼴과 같은 것이니 이는 정벌에는 아무런 도움도 못된 채 광해군은 훈련되지 않은 조선 군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조정은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나 신하들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군대를 보내야만 한다고 맞서고 있었다. 보내지 않을 수는 없사옵나이다. 중국 조정이 우리나라를 임진년 이후 권해준 은혜야말로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할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내세운 명분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후금의 첫 도읍지였던 중국 신빈현. 17세기 초 후금은 명을 위협하며 중원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명은 무리하게 후금을 칠 계획을 세웠고 이 때문에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광해군 자신은 이런 그 명의 파병 요청을 딱 받았을 때 명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왜란의 후유증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만약 파병을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누르하치하고 원한을 사게 될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만약 누르하치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는 겨우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전쟁의 후유증 복구 정책이라든가 혹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들이 근본적으로 방해받게 된다고 생각을 했죠. 따라서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명예의 요구를 가능하면 거부하려고 최후의 순간까지 시도했던 것이죠. 광해 11년, 조선군 병사 1만여 명은 결국 명과 연합해 후금과 전투를 벌인다. 충렬록에는 당시 격전지였던 심하에서의 전투 상황이 잘 묘사돼 있다.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보름 만에 기마병으로 무장한 후금에게 대패했다. 그리고 조선군의 사령관이었던 강홍립은 후금의 수도로 들어가 누르하치에게 항복한다.
황해군 일기도 강홍립의 항복 사실을 적고 있다. 강홍립의 항복 소식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신하들은 강홍립을 역적이라 비난하며 그의 가족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동요하지 않았다. 광해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군을 명나라로 보내기 전 광해군은 강홍립을 따로 불렀다.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도록 힘쓰게. 알겠는가? 예, 전하. 조정의 신하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명나라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 오직 패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라는 광해군의 주문. 전세가 몰린 상황에서 강홍립은 후금의 강화 제의를 받고 결국 투항을 선택한다. 강홍립이 투항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강홍립과 함께 참전했던 종사관 이민환이 남긴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자암집에는 이민환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쓴 일기를 비롯해 출병에서부터 심화 전투 패전까지의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강홍립의 투항에 관한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강홍립은 후금에게 조선의 부득이한 입장을 전하려 애썼다. 이 광해군의 심정을 이해한 강홍립은 상황을 봐서 바로 이제 후금에게 이 우리의 그 국왕은 당신의 나라와 결코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명나라의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전한 것이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니까 바로 후금 군대에서도 이 조선과 화해를 맺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강홍립은 이후에도 후금 진영에서 광해군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전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충돌을 계속 막아내고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강홍립은 억류된 와중에도 가진 수단을 동원해 후금 내부의 정보를 광해군에게 올려보냈다. 이렇게 얻는 정보를 통해 광해군은 후금에 대한 현실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입장은 달랐다. 패전 이후에도 명은 계속 군대를 요청했고 신하들은 이에 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듣지 않았다. 지금 큰 소리를 치는 자들은 군사력은 헤아리지도 않고 한갑 무리한 의논만을 논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과 맞싸우다가 잘못된다면 종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부파조차 광해군의 외교 태도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명나라에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명분론을 따를 수 없었다. 광해군이 원했던 것은 명분이 아닌 조선의 실리를 위한 방책이었다. 광해군이 후금에 대해 취한 정책은 한마디로 기미책이었습니다. 기미란 굴레를 씌워서 소나 말을 묶어둔다는 뜻으로 광해군은 후금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견제하면서 그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은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광해군은 양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대부들에게 광해군의 이러한 태도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는 엄청난 배신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해군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이곳에 광해군 시대의 귀중한 자료 한 점이 보관되어 있다. 광해군이 입었던 의복이다. 은은한 담청빛에 구름 문양을 새긴 임금의 직명. 광해군이 의대나 관복에 받쳐 입었던 두루마기의 일종이다. 옷은 1965년 해인사 보수공사를 하던 중 발견되었다. 을해생이었던 광해군. 옷에는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광해군의 생애는 그리 길지 못했다. 임금을 몰아내기 위한 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해 15년, 반란군은 순식간에 창덕궁을 포위했다. 인조 반정이었다.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업혀 피신해야 했다. 국내의 호위 군사들조차 반정에 가담한 상황이었다. 반정 직후 임목 대비는 광해군에 대한 원한을 터뜨렸다. 내 먼저 이혼 부자의 머리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후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태모 살제의 죄명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위에 올렸다. 훗날의 인조였다. 반정 세력들이 내세운 쿠데타의 명분은 제조지음. 명의 은혜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한 광해군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썼을까? 그들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지켜졌을까? 창의문 현판에는 반정의 공을 세운 서인계 인사 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 서인 세력은 인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명의 은혜를 다해야 한다는 이들의 명분론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조는 병자 호란을 겪은 후 청과 군신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청나라 태종이 인조의 항복을 받고 세운 삼전도비. 인조 반정이 남긴 것은 결국 조선을 기울게 한 치욕의 역사였다. 인조 반정 자체가 성공하고 이후에 이제 광해군과 그를 추종하던 북인들이 정치판에서 대거 제거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조선의 정치적 실권이 서인 일파에게 완전히 돌아갔고 그 서인 자체가 나중에 노론소론으로 분기되는 계기를 맞긴 하지만 기본적인 서인의 직권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 정묘호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인조와 이 서인 정권이 후금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자 이제는 완전히 이제 총병력을 동원해서 다시 쳐들어온 것이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례의 그 호란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조선은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그 역사적인 경험을 보았을 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현명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마지막 이웃배지는 제주도였다. 광해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마지막 3년을 이곳 제주도에서 보냈다. 그 흔적이 제주 시내에 남아있다. 광해군의 유배형은 위리안치였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은 온통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7월 1일에는 햇볕이 쨍쨍했다가도 또 한 번 이제 그 비가 오는데 그는 우리 대왕이 흘리는 눈물이다. 그거는 광해군이 돌아가신 날짜가 7월 1일이었거든요. 유배 도중 부인과 아들 부부를 모두 잃고 광해군만이 홀로 살아남았다. 왕세자에서 왕이 되고 다시 왕위를 빼앗기기까지 광해군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역사는 승자의 손으로 다시 쓰여졌다. 광해군 일기는 실록이란 이름도 얻지 못하고 일기로 격화되었다. 다행히 광해군 일기는 조선 왕조 실록 중 유일하게 중간 기록본이 남아있어 완성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숱하게 지우고 고친 흔적들, 어떤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뭐 광종이라든가 광해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가 이미 그 1623년 인조반정을 만나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의 어떤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는 정해졌다고 보입니다. 이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이 광해군을 광해군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되게 폐주, 쫓겨난 군주라고 하는 뜻이죠. 혹은 혼군, 혼군이란 말은 그 어지러운 군주, 또 이렇게 좀 어리석고 뭔가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군주 이런 의미인데 이 폐주 혼군이라는 말이 일종의 이 광해군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광해군은 폐위된 후에도 19년을 더 살았다. 왕위에 있었던 시간보다도 더 긴 세월이었다. 더 이상 권력도 정치도 존재하지 않는 이 텅 빈 제주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인조 반정의 주체들이 내세웠던 반정의 명분은 결국 집권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 광해군 폐위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여전히 쫓겨난 임금이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한 채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륙의 정세가 급변했던 17세기 초 광해군은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조선의 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준비했던 선구적인 임금이었습니다. 승자의 역사가 남기지 않은 광해군에 관한 진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사 전 광해군 편이었습니다.